주식 초보자분들은, 주식을 잘 못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왜 어렵게 하냐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우리가 배운다고 하자. 탁구를 배운다고 하면, 탁구에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뭐, 서브도 있고, 뭐, 백핸드, 포핸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양한 기술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마치 지금 그 탁구에서 국가대표가 하고 있는 모든 기술들을 바로 지금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즉시 뭐냐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할때 주식이 왜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드냐면,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트도 보고 봐야 되고, 뭐, 보조지표도 보려고 하고, 뭐, 매출도 보려고 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처음부터 익숙해져야 되느냐?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재무제표. 두 번째, 차트. 이거 딱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두 가지만. 재무제표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어렵게 볼거 없어.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못 벌고 있느냐, 이것만 체크하라는 거야. 재무제표에서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항목들이. 근데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회계사가 아닌 이상 봐도 몰라. 그러면 딱세 가지만 보라는 거야. 뭐? 매출액, 순이익, 영업이익, 이거 세 가지만 봐. 이세 가지를 봐서 이게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는 분석할 수 있잖아. 그것만 일단 첫 번째로 보고, 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차트. 차트에서 내가 말하는 거는 뭐 기술적 분석을 정말 일봉 하나하나를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못해요. 뭐만 확인하면 되냐? 고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40% 가까이 떨어진 종목들. 무슨 말 이해 가죠? 고점, 맨 꼭대기,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예로 든다 그런다면, 고점이 지금 8만 천 원이잖아요. 8만 천 원에서 지금까지 5만 원 가격이니까 얼마가 떨어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40%가 떨어졌단 말이야. 마이너스 40% 떨어져서 밑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을 노리라는 거예요. 재무제표가 좋고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떨어진 종목. 이거 두 가지만 딱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놓고 다른 건 보지 말고 그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종목을 찾을 때. 아, 이런 건 진짜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닌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거에 부합되는 종목들만 찾는다 그런다면 적어도 쪽박은 안 차. 내 장난컨대 쪽박은 안 차요. 무슨 말 이해 가셨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한꺼번에 많은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두 가지만 보라는 거. 첫 번째 기억해요. 첫 번째 재무제표, 두 번째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떨어진 종목. 이두 가지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그 종목을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런다면 적어도 주식하면서 쪽박은 안 찬다니까. 아무리 못해도 본전치기는 하면서 매매할 수 있어. 이해 가시나요? 내가 서비스로 제가 유망하게, 우리가 VIP 종목 중에 하나인데, 중장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중장기 종목으로 지금 컨택해갖고 우리 추천 나간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거 한번 제가 공개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공부를 좀 한번 해보세요. 무슨 종목이냐면, 이거 뭐 단기간에 확확 오르는 종목은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충분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아. 하나 기술이라고 있어요. 하나 기술이라고 종목이 있는데, 이거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하나기술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재무제표도 좀 찾아보고, 뭐 하는 기업인지도 좀 찾아보고, 우리 VIP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기술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그냥 하나 공개해 드릴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이게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고, 굉장히 메리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기술. 공부를 좀 한번씩 한번 해보세요. 왜 용재형이 이 종목을 보라고 했는지 각자 합당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SK증권도 우리 VIP 원래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서 지금 SK증권을 들고 계실 거예요. 저희 VIP 회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들고 계실 거고. 자, SK증권 좀 특이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SK증권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SK증권이 제가 다른 것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SK증권을 이것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차트에다가 제가 뭐좀 추가를 좀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제 이거 화면을 좀 줄이고. 자,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지금 SK증권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뭐냐면, 이 밑에 그래프 있죠? 맨 위에 게 지금 뭐냐면, 개인 누적 순매수예요. 개인.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개인 누적 순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게 기관 누적 순매수예요. 기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외인입니다. 외인. 외인. 누적 순매수량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개인은 지금 언제부터냐? 올해 7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 물량 보시게 되면 기관들은 10월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 보세요. 외인들은 좀 팔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달 동안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사재끼고 있는 거죠. 즉, 개인은 미친 듯이 팔아재끼고 있고 기관과 외인만 SK증권을 미친 듯이 담고 있어요. 그런데 담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이 친구가 이 라인에서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지금 버티는 구간이잖아요. 응?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물량 매집이 덜 끝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기관과 외인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물량이 잡아먹으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한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SK증권. 그래서 비록 손절가는 지금 내가 990원을 잡아놨지만, 솔직히 손절가 여부 상관없이 이 SK증권을 좀 끌고 나가게 되면 한번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종목이야. 이해 가시나요? 개인과 기관, 개인은 미친 듯이 팔고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미친 듯이 물량을 모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친 듯이 사재끼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어.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개인들은 머릿속에 뭔 생각이 드냐? 아, 이거 도대체 너무 지루한데? 아, 그냥 팔자. 팔아버리는 거야. 그럼 개인들은 미친 듯이 파는 물량을 기관과 외인이 신나게 지금 밑에서 잡아먹고 있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유심히 저도 굉장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얘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진짜 거래량 시원하게 터트리면서 한번 가겠구나. 오케이? 이상한 되도 않는 특혜 초보자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거. 제약주는 건드리지 말아라. 정말로 제약주는 건드리지 마라. 초보자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제약주 건드리지 마라. 정말 큰일 난다 제약주는. 그게 뭐 아니면 도여서 잘 잡으면 뭐 시원하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제약주가 정말 위험해요. 나도 제약주는 잘안 건드려. 실체가 눈에 안 보여서 나는 제약주를 잘안 건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따 10시에 또 만나요. 10시에 만나요. 안녕. 자, VIP 문의는 위에 1833-602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시부터 또 만나요.